우리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순전한 어린이와 같이 순전하게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보다 더 잘하시고 저의 자신은 저희가 아는 것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말씀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가스펠 영락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5월 20일부터 온라인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시간은 오후 7시 30분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어떤 교리적이나 강의 중심이 아니라 토픽을 가지고 자유롭게 소통을 하기 위한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신영석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십니다. 줌으로 참여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글에 가셔서 줌을 다운하시면 되는데 혹시 이 작업을 하시기 힘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카톡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데스크탑이나 랩탑이나 아니면 셀폰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후에 구글 도어로 소그룹 모임 계속 가져주시고요. 헌금은 계속해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쁜 소식 전합니다. 이석철 교수님, 이명옥 사모님의 아드님이 지난 주일 5월 10일 주일 저녁에 등남하셨습니다. 손자의 이름은 이시연입니다. 귀한 생명을 얻으신 우리 이석철 교수님 네 분 그리고 우리 아드님 며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이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함께 읽었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신영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요? 어떠한 삶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산다, 즉 중생, 거듭난, 이 본 어게인이라는 것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어떤 나의 연약함을 다시 새롭게 해서 더 나은 내가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로서의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걸 채워주세요, 이걸 더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완전한 삶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헝그리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는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긍정적인 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아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헝그리 정신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앵그리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삶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올바른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 요약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의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전에 나, 이전에 살아오던 삶도 죽은 것입니다. 현재 나도 물론 죽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구원받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올해 40세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40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살아오던 그의 삶도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죽었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40세에 죽은 그 사람이 나는 50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할 거야, 나는 60세에 이런 일을 할 거야, 70세에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런데 40세에 죽었으니까 50세, 60세, 70세에 하겠다는 그의 계획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의미를 할 때 이전에 나를 죽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고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 나중의 일들도 십자가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아직도 이전에 나의 계획, 나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 이걸 이뤄달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중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세워왔던 계획, 내가 계획했던 시간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내가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이 설교 시간에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성도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계획했던 그거, 혹시나 지금 하나님 내가 계획한 이 일을 이뤄주세요, 내가 바람을 이뤄주세요라고 혹시 기도하고 계시다면, 물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 전에 가졌던 그 나의 꿈, 나의 계획, 나의 시간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그것을 이뤄주시는 분으로만 믿고 있다면 아직 온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3절을 보면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절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은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의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기꺼이 즐거이 감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매 신년이 되면 새해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합니다. 새해 계획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계획인 분이 계십니까? 새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소망인 분이 계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분명히 새로워졌습니다. 더 나은 내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내가 없는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고 우리는 완전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린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계획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예화로 드렸던 내가 40세에 죽은 그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50세에 내가 세계 선교를 다니겠다, 60세에 뭘 하겠다, 70세, 다 좋은 계획들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좋은 것들도 다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떤 사람한테 이런 잘못을 했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 맞습니다. 회개는 잘못한 것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잘해보려고 한 자기의에 대해서도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잘해보려고 한 게 무슨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의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여기서 많이 발생합니다. 잘못한 부분에서 이전에 잘못된 삶은 내가 버리고 떠나야 된다는 건 알지만 내가 잘해보려고 한 자기의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자기의에 대해서는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것을 이뤄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뜻만을 쫓고 성령의 인도심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이 되길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가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인생의 주어와 목적어가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인생의 주어와 목적어가 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어와 목적어가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어와 어떤 목적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먹는다라는 상황입니다. 먹는다라는 동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서술입니다. 주어가 내가, 목적어는 햄버거. 내가 햄버거를 먹었다. 여기서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을 빌리겠습니다. 라엘이가 타코를 먹었다.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니까 먹었다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사실 호흡하고 살아가는 거, 크리스찬이라고 이 팬데믹 상황을 안 겪는 거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은 상황을 겪습니다. 그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다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분명히 인생의 주어와 목적어가 달라져요.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를 벌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어와 목적어가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분명히 인생의 주어와 목적어가 변하길 원합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새 것, 새로운 삶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15절에 답이 있죠. 더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존재는 삶의 변화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떤 삶입니까? 무조건 다 신학교 가는 겁니까? 가정과 어떤 사업과 직장의 일은 돌보지 않고 예배당에만 있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삶의 요소에 쓰임받고 있든지 그 인생의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한 것이야말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주어와 목적어는 그대로인 채로 이 동사나 이 서술어가 바뀌기만을 원합니다. 부자가 되었더라, 풍성해졌더라, 축복받았더라. 주어와 목적어가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이루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인지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분명히 더 나은 나가 아닌 새로운 나로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지나간 것만 죽었다고 말, 나는 예전에 이러한 모습들은 죽었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내가 세웠던 계획과 내가 가졌던 그 시간표, 미래에 대한 것도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길 원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지만 제가 어떤 성도님의 가정을 심방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심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과를 먹고 담소를 나누다가 그 댁에 계신 집사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아, 우리 심방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누가 하시죠? 여러분, 지금 담임 목사가 그 가정에 심방을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방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설교하지요?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 그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시하는 겁니다.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시하는 거다. 시작.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다. 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잘 아신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앞에 상황, 제가 드렸던 그 신방의 예언랑 동일한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상황에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이 조금 거칠어도 하나님을 분명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라고 말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입술로 고백하고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서도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어떻게 해결해 주지 고민하고 두려워하고만 있는 그 모습.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축복이 말 좀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도 부탁이나 상담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많은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목사님, 언제쯤 응답될까요? 목사님, 도대체 언제쯤 이게 회복이 될까요? 가끔 나는 점쟁이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갖고 있습니다. 언제쯤 회복될까요? 언제쯤 응답될까요? 답이 있습니다. 조금 김이 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걸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믿고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시다면, 우리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참된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찾는 행복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해야 하고 많은 것을 성취해내야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해야지 행복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많은 것을 성취해내지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아서가 문제다.
많은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삶으로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나누시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강조와 함께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강조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인 거로 인생의 주어와 목적어가 변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영석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와 더불어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특히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전의 삶은 죽었습니다. 또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던 나의 계획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사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일지 주님 우리 공동체에 말씀을 주시고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생명의 역사만이 가득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가스펠 영락교 온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새롭고 또 축복된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